네, 민영이가 처음 사주는 커피를 먹어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비가 3일째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면은 여름이 온다 하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촬영하는 걸 정말 더워가지고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겨울에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오늘은 반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좀 재밌는 반팔을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이번 여름에 사실 입어봤을 때 굉장히 좀 효율이 좋은 반팔이거든요. 어떤 반팔이냐 그러면은 요 다인 반팔입니다. 요런 좀 색깔이 되게 매력적으로 빈티지하게 좀 빠졌다 해야 되나? 이런 반팔티를 입어보시면은 이번 여름에 되게 편하게 특별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다잉 반팔 큐레이션입니다. 일단 다잉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청바지 만들 때 그 실을 염색하는 걸 다잉이라 하거든요. 저희 바지처럼 제품을 만들어 놓고 통째로 그냥 염색을 돌려버리는 가먼트 다잉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다잉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다잉들은 제가 이쁘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약간 살짝 히끗히끗한 면이 보이거든요. 뭐 봉제선이나 아니면 뭐 포켓 같은 데 보면 이게 앞으로 또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더 히끗히끗하고 이러거든요. 되게 빈티지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잉 티셔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택 같은 게 같이 염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방에 돌렸다는 거거든요. 이번 여름에 이런 다잉 반팔 티셔츠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다섯 가지를 딱 준비해 왔습니다. 퀄리티 괜찮고 가격대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취향껏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티셔츠는 인도로우의 가먼트 다잉 포켓 티셔츠였나? 그겁니다. 또 제가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브랜드인데 또 저희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티셔츠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 슬레이트 색상인가? 그런데 특징이 포켓이 달려있어가지고 포켓 쪽이 좀 더 히끗히끗하게 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또 인도로우 옷 특성상 그 핏이 되게 캐주얼하게 안정감 밑에 해야 되나? 네,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30수 이하에 약 16수 정도의 두께감을 가진 원단인데도 막 엄청 탄탄한 느낌보다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매끈한 터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뭔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스펙 같은 경우는 4사이즈가 굉장히 잘 이렇게 여유롭게 맞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윤호님 같은 경우에 3사이즈를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만큼 좀 사람들도 이미 좋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름에는 옷을 많이 겹쳐 입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단품 매치로 좀 매력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 느낌을 좀 가져가 주기 위해서 캐주얼하게 좀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모자 색상 있는 거 하나 쓰시고 바지는 또 톤 맞춰가지고 살짝 어두운 톤으로 맞춰주고 신발 같은 경우도 좀 스포티한 신발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 여기 뭐 살로몬으로 신어도 되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원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운야드라는 브랜드의 워시드 티셔츠였나? 그건데 색상이 약간 블루랑 네이비 그 중간 어리쯤에 있는 그런 좀 오묘한 색상을 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서 되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옷 사이즈인데 총장이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목에서부터 이렇게 잰 것 같아서 체감상 기장이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30수 이하의 두께감인데 인도로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빠듯빠듯한 느낌보다는 살짝은 러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그마트 다잉을 활용해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히끗히끗하게 빠져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되게 이쁩니다. 확실히 이제 브라운야드는 이런 오묘한 컬러감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연청 데님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딱 귀엽게 좀 초록 색깔 뉴발란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컬러감 뭐 브라운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레이 색상? 이런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 드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빈티지 카키 컬러의 벨리에의 시티 글로우 머시기입니다. 요즘 벨리에에서 되게 빈티지한 무드의 뭐 자켓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여름에 반팔 티셔츠로 입기 좋은 그런 오묘한 되게 컬러감이 나왔고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앞에 보여드린 제품은 되게 좀 미니멀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포켓에 되게 재밌게 이렇게 뭘 박아놨거든요. 이런 게 되게 그냥 벨리에스럽다 좀 포인트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단 느낌은 인더로우랑 브라운아드 그 중간 느낌 정도 나거든요. 되게 탄탄한 느낌도 들고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이즈는 제가 지금 L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69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티셔츠는 좀 오버한 느낌이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정사이즈를 입으시면은 진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기장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 색상이 되게 빈티지한 카기 색상이라서 바지도 조금 그 톤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를 매치해봤고요. 좀 여유있게 반바지를 매치해주고, 다음에 양말 그냥 대충 신어준 다음에 신발은 또 뉴발란스 좀 시원한 신발로 한번 마치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모자 한번 이렇게 딱 써주면은 제가 좀 자주 스타일링하는 여름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 준비하다가 이런 좀 다잉류를 되게 좀 딥하게 다루는 브랜드 옷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이제 이 브랜드로 옷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다잉 제품들을 되게 두루두루 다루시면서 가격대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소버먼트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페이드 블랙 색상인데요. 보여드린 다른 색깔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사실 이런 좀 블랙 컬러에서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컬러감이 좀 입기 편해가지고 가볍게 좀 입어보시려면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치 다잉기법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약간 좀 탈색된 것 같은 좀 더 희끗희끗한 그런 느낌이 들고 살짝 톤업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티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등 보시면은 네, 등에 이제 이렇게 절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사실 등에 있으면은 좀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괜찮다 하시면은 가격대도 괜찮고 옷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감이 이제 M사이즈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좀 크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사이즈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옷 자체도 좀 되게 부들부들하고 촉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쁘게 입으려면은 이제 티셔츠 자체가 되게 부담이 없는 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에서 좀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바지를 약간 이렇게 그레이 진으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신발은 그냥 좀 이 바지 스타일에 맞게 둔탁하게 닥터 마틴 딱 신어주면은 깔끔하죠. 여기다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옷들은 색이 조금 이제 약한 쪽에 속한다고 하면은 좀 색깔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두운 다잉 티셔츠는 당연히 이제 편하게 되게 이쁘지만 색깔 들어갔을 때 다잉이 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이런 바른 느낌이 이런 좀 화사한 컬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홀리선의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컬러감을 되게 잘 뽑는 브랜드고 그냥 디테일들이 되게 잘 살아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여기 포켓도 뭔가 이런 바텍도 잘 쳐져 있고 넥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고, 일단 원단감이 되게 좀 탄탄한 쪽에 좀 가까워 두툼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도 되게 핏감이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사이즈를 입고 있고 좀 오버핏 느낌이 나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여름에 포인트 컬러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연출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라벤더 컬러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티셔츠는 어떻게 입었냐면은 이런 좀 보라색이나 핑크색 뭐 이런 색들 있잖아요. 이런 색들이 연하면은 이런 브라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브라운 컬러 데님을 제가 매치해봤고요. 그리고 신발은 저희 또 로퍼로 약간 좀 중화를 시켜줬습니다. 또 너무 경쾌하게만 가면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딱 무겁게 눌러주고 화사한 티셔츠 이런 느낌. 아, 이제야 좀 비가 좀 멎어주는구만. 응?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에 여름이 좀 덥다고 하니까, 네, 이쁜 티셔츠 많이 사셔가지고, 여름에 이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잉 티셔츠 이쁘니까요. 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셔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셔츠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그, 아마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다음날 선발매가 될 거고, 저희가 이 컬러를 두 개를 골라놨었는데 브릭 색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컬러가 지금 원단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FW 때 준비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입기 쉬운 컬러 이걸로 먼저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지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흰색 베이스의 그레이 컬러인데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흰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라브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셔츠 영상 일요일날 올라가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